너에게 뭐 하는 짓이야? 누가 허락했다고 이렇게 나란히 내 집에는 또 들어와? 대리너, 이게 무슨 짓이냐? 나나 엄마가 아침에 분명히 데려올 거 없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? 아버님, 어머님, 용서해 주세요. 용서해 주십시오. 지난 7년간 두 분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. 저 정말 잘할게요. 네, 정말 잘할게요. 못한다고 했지, 분명히. 네 엄마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못한다고 했어, 안 했어? 엄마. 너 그런데도 이러는 거는 네 엄마 죽으라는 얘기야. 그래? 어머니. 너 네 때문에 가만히 있어! 너. 너 네 입으로 분명히 했어, 안 했어? 테일이랑 재결합은 없다고. 아이만 키우게 해달라고. 했어? 안 했어? 했습니다. 했는데? 했는데 왜 또 이제 와서 말은 바꿔? 너 재미 들렸니? 7년 키운 내 손주. 네 손주가 아니지롱 한번 하고 나니까 재미 들렸어? 엄마. 쟤라 입닥쳐 입뿌리 박지만 놈아. 이 바보 같은 놈아. 부모 가슴 한번 찢어놨으면 됐지. 내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도 안 된다는데 또 이런 식으로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아? 네가 그러고도 네 아버지 아들이고 내 아들이냐? 어? 네가 그러고도 우리 자식들 그런 자격이 있어? 알아들었으면은 그만들 일어나. 나나 네 엄마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들을 얘기도 할 얘기도 없다. 당신도 들어가. 이 당장 내 집에서 내쫓기 전에 나 못 들어가요. 당장 나가라고 하세요. 아, 당장 나가라고 하라니까요. 황희, 그만 일어나 가봐라. 일어나 가보라니까. 어서! 괜찮아? 괜찮아. 이보다 더한 것도 각오하고 왔어. 하루 이틀 만에 풀리실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. 괜찮아, 걱정 마. 고마워. 근데 당신 다시 무릎 꿇지 마. 나 때문에 당신 자꾸 무릎 꿇게 하는 거 미안하고 마음 아파. 언니 아버님한테 한 불효 생각하면 뭐 이쯤이야. 정말 괜찮아. 가자, 데려다 줄게.